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가 최근 전기차 화재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충전율 제한에 대한 방안이 빠지면서 지자체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건물에선 충전소 폐쇄로 전기차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관악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전원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는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전기차 차주들은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건물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데도 충전하러 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합니다. 충전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9월 30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관리사무소에서 그때 가서 얘기를 잘 하자. 그때는 저도 다른 팁을 내든지 뭐. 지난 6일 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에서 논의되던 배터리 충전율 규제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다 충전과 화재 발생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해당 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자체가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센싱을 해서 그거를 그 순간에 제어라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몇 퍼센트 수준으로 충전을 제어하겠다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충전을 제한하는 충전소가 늘면서 전기차 차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충전기도 실제로 되게 많이 건물에서 많이 꺼놓고 있어요. 이번에 정부의 대책이 산업 보호 측면으로만 나온 것 같아요. 실제 전기차 사용자는 한 6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혐오나 차별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없어서. 지자체의 뚜렷한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장에서의 혼선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김윤욱입니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추석 연휴 기간 공항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청주공항은 이미 주말이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어 이용객들의 주차 대란이 우려됩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휴가철을 맞아 하루 이용객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청주국제공항. 올해 일평균 이용객 수도 지난해보다 13.5% 증가하는 등 개항 이래 가장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5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둔 청주공항 내부는 일찌감치 국내로 떠나려는 이용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연휴 전에 좀 휴가를 써갖고 가족들과 좀 여행을 좀 즐기려고 왔습니다. 두 대로 와서 이제 주차를 대려고 했는데 한 대당 좀 금액이 좀 비싸다는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대전까지 가서 모시고 이제 한 대로 오게 됐어요. 이틀만 휴가 내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는 올 추석 명절에 청주공항 이용객도 역대 추석 가운데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공항 주차장을 국내선 이용객에 한해 무료로 개방하기로 하면서 주차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 청주공항에 심각한 주차난을 경험한 한 이용객은 걱정이 앞섭니다.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정말 다 한 곳도 주차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주차 공간을 찾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비행기는 탔지만 주차 공간 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청주공항의 일평균 운항 편수는 87.3편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10편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예상 이용객도 14,037명으로 1,700여 명이 더 이용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측은 안내 인력과 대리주차 접수장을 확대하고 기존 4,857면의 주차 면수에 임시주차장 1,800면을 더 확보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평소 공항 주변 이변도로와 버스 환승센터 주차장 등 주차비 정산을 피하려는 얌체족들까지 고려하면 주차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카지노 사업 투자를 미끼로 10수억 원을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한 조직폭력배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5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들로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사무실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았는데요. 거액의 빚까지 진 투자자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무과와 대표이사실 등 여느 회사와 다름없는 사무실에서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사무실을 운영한 이들은 청주 한 폭력조직 소속 A씨 등 3명.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남과 청주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카지노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에서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일 70회에서 140회까지 주고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하면 투자금의 10%를 준다며 51명에게 모두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인 피해자들은 일반 회사처럼 꾸며진 사무실과 지인 소개에 의심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이들은 받은 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며 환심을 샀지만 곧 중단했고 남은 돈은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암 보험금을 투자하거나 거액의 빚을 지면서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동원에 놀리지 말고 투자를 해서 그거를 이자라도 조금 받아서 언니 생활이라도 해 그래가지고 네. 했던 것이 한 달 조금 이제 이렇게 프로테지가 한 달 나오고 딱 문 닫아버렸어요.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없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든지 그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를 권유받으시면 반드시 사업 실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사기 등으로 구속 송치하고 투자자들을 모은 60대 여성 2명을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하고 문 여는 병의원 약국 12,000여 곳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휴 기간 서울에는 5,920여 곳의 병의원과 6,530여 곳의 약국이 운영됩니다. 동시에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됩니다. 25개 자치구 모든 보건소가 추석 당일에 정상 진료하며 추석 전후 4일은 권역별 인력의 절반이 비상진료반을 운영합니다. 관련 정보는 서울시 추석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충북에서 병원 이송에 1시간 이상 걸린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충북에서 119 구급대 병원 이송에 1시간 이상 걸린 경우는 전체 환자 18,783명 중 404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332명 중 257명보다 5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송에 25분 이상 걸린 경우도 지난해 3,763명에서 올해 3,934명으로 171명 더 많았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연일 논란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더 큰 걱정을 낳고 있는데요. 각종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통한 피해 최소화, 그리고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들이 추진됩니다. 특히 예방 교육을 강화합니다. 청소년 가해자의 96%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놀이나 장난으로 여기고 있는 인식이 범죄 확산을 키운 요인 중 하나였다고 판단하고 인식 개선에 나선 겁니다.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공동 제작하고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내 친구 지킴이 5천 명을 양성하는 한편 서울시 내 1,300여 개 학교와 협력해서 스톱 딥페이크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회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인식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6일 박재형 의원을 대표로 의원 연구단체를 꾸리고 인공지능 관련 행정과 규제 방안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AI 활용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와 관련한 윤리 교육이 대부분 형식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윤리 교육 시행 근거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최근 SNS를 통한 무분별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활용의 악용이 얼마나 무서운 사례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는 큰 가능성과 함께 여러 도전과제를 안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인식 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올해 초 튜닝 안전기술원이 김천 일반산업단지에 문을 열면서 김천시가 관련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튜닝카 성능, 안전시험센터와 교육센터 등 1단계 시설이 완공돼 운영 중인데 기술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임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원의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정목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김천 일반산업단지 5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문을 연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수도권에 집중된 튜닝 인프라를 김천으로 분산시키면서 김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튜닝카 성능 안전시험센터와 교육센터 등 1단계 시설 완공으로 관련 업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 경북도와 김천시가 추진 중인 미래차 산업 육성의 핵심인 만큼 기술원을 어떻게 정착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천시로부터 부지를 임대받아 준공했지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전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천 평을 김천시로부터 추가 무상 임대를 받아서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2단계 사업을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무상 임대하는 것보다 부지를 구매해서 안정적으로 시설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현재 튜닝 안전기술원 부지값은 김천시 추산 164억 원. 하지만 비영리 기관인 기술원의 입장으로선 부담되는 비용인 탓에 산업단지 초기 분양가를 책정한 64억 원의 부지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입장에서도 기술원 자체가 튜닝 산업 성장 동력의 핵심인 만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말 김천시에 튜닝 안전 기술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김천시에서 다소 경제적인 미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승인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여론을 가지고 의회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김천시는 2026년 2단계 시설로 전기차 튜닝 안전인증시험시설을 구축하고 2027년엔 자율주행 기반 안전장치 시험시설인 3단계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청주시가 오송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청주시는 지난달 국가철도공단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올해 안에 절차가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개명 반대 주민들은 밀실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가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명칭 변경하는 신청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건 2023년 1월. 청주 오송역 쪽이 브랜드 파워가 높다는 판단인데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오송역이 낫다며 반발했습니다. 주민 반대에 부딪힌 청주시는 올해 1월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부시단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가동했습니다. 이후 한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TF팀은 반대를 포함한 주민 의견을 모아 지난달 철도공단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시장님이 TF팀도 네. 이제 만들으라 해서 만들고 네. 그거 관련해서 정주 여건 개선을 이제 시에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철도공단은 적정성을 검토해 국토부에 자료를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청주시는 올해 안에 국토부 역명변경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 처리 일몰기한이 없는 데다 공단의 검토가 길어지고 있어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와 시기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저희가 계속 검토 중인 상황이라 뭐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런 가운데 개명반대 주민들은 청주시가 밀실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청서와 추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반대 입장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알 수 없고 TF팀 간담회는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 건을 다루실지가 저희가 확실히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반대파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예, 그걸 공식적으로 개진하려고 하고요. 개명 반대 주민들은 국가철도공단과 청주시에 추가 자료를 포함한 명칭 변경 신청서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포항시가 구룡포 추모공원 조성을 포함해 호미반도 개발과 관련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추모공원을 건립하고 인근 관광 자원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새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보관입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냥 말씀드리지만은 추모공원의 단순한 장사 시설이 아니라 동해안 해양 휴양 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오른 포항 추모공원 사업. 일명 영일의 뜰 조성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이 나왔습니다. 포항시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짰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해양 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호미반도의 인류 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명품 추모공원이 일대 관광자원 육성과 제대로 연계되면 호미반도 전체의 관광, 정주 여건과 경쟁력이 배가 된다는 판단입니다. 추모공원에서부터 호미 곳까지 블루레일로드,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안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런 관광 콘텐츠를 조성해서 거점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편 추모공원은 오는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장사시설은 지하화하고 봉안시설 등 상부 건축물은 신개념 공원의 특색을 담을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조각공원을 곁들여 문화와 예술, 관광이 공존하는 장례 공간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완전히 발상 전환을 통해서 명소가 되게끔 하죠. 명품 브랜드화시키자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미술관과 조각공원입니다. 포항시는 구룡포 주민들이 지지부진했던 추모공원 사업에 숨통을 터준 만큼 중심축이 될 진입로 개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협의체 건의 사업에도 심혈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창단하자마자 해외에서도 주목한 7곡 어르신 힙합 그룹 순이와 칠공주가 창단 1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열정에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인 문해 교육으로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은 삶의 애환을 담은 시를 랩으로 표현해 왔죠.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어색한 손짓과 다소 경직된 얼굴로 무대에 섰던 지난해와 달리 이젠 카메라 앞이 낯설지 않습니다. 할매 예뻐! 생분 나이 85세! 순이와 칠공주! 칠곡 할매 래퍼 그룹 순이와 칠공주. 지난해 8월 성인 문해 교실에서 만나 한글을 배우던 할머니들은 1년이 지난 지금 어엿한 지역 가수로 거듭났습니다. 엊그제 활동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할매 힙합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데뷔한 지가 벌써 1주년이라니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음악, 좋은 랩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이와 칠공주 화이팅!
국내 최고령 힙합 그룹답게 다양한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공익 광고부터 상업 모델까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또 순이와 칠공주를 따라 텃밭 왕언니를 비롯한 6개의 어르신 힙합 그룹이 생기는 등 지역 노인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할매들 잘 봐줘가지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얼마나 잘 지내고 이 나이에 이런 옷도 입어보고 안 그러면 언제 이런 옷 입어보겠어요. 이런 옷 입고 이어도 걷는 저도 노력하니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힘찬 행보가 이어지는 칠곡군엔 앞으로 할매 문학관 등 문화 공간이 들어서고 어르신 힙합 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안내 공문을 내려보냈는데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수개월째 그 내용이 일선 학교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업무를 맡느냐를 두고 충북교육청 내부 혼선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지난 6월 개선된 경찰청 범죄경력 회부 발급 시스템. 그동안 학교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담당자가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일일이 경찰에 요구해왔으나 지원자가 직접 범죄 사실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취업 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하면서 교원 업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만큼 교육부에선 시스템 도입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은 일선 학교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사 채용할 때는 조금은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7월 달까지도 그 공문이 오지 않아서 결국은 뭐 그 범죄 경력 조회 그 학교에서 다 해야 됐고 여전히 그 공문은 오지 않고 있어요. 그 원인은 충북도교육청 내부에서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건데 관련 업무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인사과와 각종 아동청소년 범죄 관련 부서인 인성시민과를 여러 차례 오가면서 수개월째 본청 내부에서 떠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로 사용협조 요청을 넣어야 하지만 상급기관에서 관련 공문이 하달되지 않으면서 대부분 학교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일선 학교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TF를 출범했던 충북도교육청.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교육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포항 지역에서 운영 중인 미신고 숙박업소는 모두 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숙박업소는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위생과 안전 등의 문제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 9일부터 10일까지 포항 지역의 숙소를 검색한 결과 즉시 예약이 가능한 곳은 모두 천여 곳. 이 업소 중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대부분 호텔과 모텔 등이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 원룸, 주택 등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보니 다방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소방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화재 등 안전 문제와 위생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서 결제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중순부터 2개월 동안 포항시 북구청과 경찰, 소방의 불법 숙박업소 합동 점검에 적발된 곳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건축물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숙박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계속적인 영업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행위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숙소를 운영 중인 곳으로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투명하지 않은 이제 예약 과정에서 뭐 세무 처리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크고 작은 안전 사고들. 그러니까 보험이 적용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 한 해외 유명 숙박 공유 플랫폼은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등록 숙소로 보고 퇴출시키기로 한 겁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공사비로 갈등을 겪던 재건축 사업이 최근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비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던 조합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를 우려해 시공사와 합의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 집값 상승 분위기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작구 사당동 단독주택 재건축 마지막 주자인 사당 5구역 500여 가구 규모로 지난 5월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치솟은 공사비 탓에 두 차례 유찰을 겪었습니다. 조합은 결국 공사비를 3.3제곱미터당 932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단독 입찰한 현대 엔지니어링을 최근 시공사로 확정했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지만 사업 지연 우려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매매대도 좀 원활해 해질 거고 또 매매하는 가격도 지금 그 상승이 될 거니까 지금 뭐 건축비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그 어떤 시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미 시공 계약을 맺은 후 공사비 인상 갈등에 소갈이를 하던 단지들도 최근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반포 완강변 5천 가구 규모 반포주공 1, 2, 4주구는 기존 3.3제곱미터당 548만 원이던 공사비를 792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데 최근 시공사와 합의했습니다. 당초 시공사가 제시한 829만 원보다 37만 원 낮은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공사 중단 위기를 겪던 청담 삼익과 잠실 진주 등도 우여곡절 끝에 공사비 분쟁을 끝내고 일반 분양에 나섭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저충선을 찾아서 합의를 하고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업장들이 그만큼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일각에선 공사비 갈등 해소의 한 원인으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꼽기도 합니다. 공사비가 올라도 분양가를 높여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집값 상승 분위기에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공사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첨예했던 재건축 공사비 갈등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북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 22개 시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현장교육과 시설 개선, 단속 등의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ontent and News HCN